자, 그 다음에 우리 요두 번째 시간에는 283페이지 가등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그죠? 그래서 가등기는 여러분, 그죠? 민법에서 딱 나오는 거는 간단한 거 나온다. 간단한 거, 그죠? 그래서 만약에 민법에서 가등기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죠?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그 나머지 내용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 외에 나머지 내용은 거의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꼭 출제하는데, 그래서 민법에서 가등기가 나오는 거는 딱두 개를 가게 되는데, 민법에서 가등기는 그죠? 가등기는 딱두 가지를 가게 되는데, 요거는 뭐 민법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등기법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가등기 할수 있는 거와 가등기 할수 있는 거, 가등기 할수 없는 거, 이거 가지고 등기법에서 좀 많이 나오고 민법에서 나올 가능성은 잘 없는데, 그죠? 여기서 여러분, 뭐, 왜냐면 가등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가끔씩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가등기의 효력인데, 가등기의 효력인데, 그죠? 그 본등기 전과 본등기 후의 효력에 대해서 요거 가지고 뭐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등기 할수 있는 것은 요 등기의 대상, 요 등기법에서 보통 하는데, 그죠?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등기, 그죠? 권리의 등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권리에 관한 등기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을 보전. 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수 있다. 가등기 할수 있다. 그럼 여러분,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소유권, 지상권, 그죠? 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뭐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뭐 권리질권, 기타 등등 쭉 있잖아, 그죠? 이런 거 전부 다, 뭐, 심지어는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그죠? 쭉 해서, 뭐, 부동산 임차권, 이런 거 전부 다, 뭐, 할수 있다. 가등기 할수 있다, 이게. 요, 가등기 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소유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는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주로 공부하지만, 여러분, 크게 그러면 가등기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공부하는 사람 머릿속에는 몇 개가 있었냐면은, 특히 등기법에서, 그죠?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와 용익물권에 대한 가등기와 담보물권에 대한 가등기, 이렇게 크게 세 부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거 이제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등기 할수 없는 거는, 자, 근데 가등기 하려면 반드시 청구권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소유권 청구권, 지상권 이전 청구권, 전세권 청구권, 뭐 저당권 이뭐 이전 청구권, 뭐 이런 거. 청구권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선 가등기 할수 없는 거, 가등기 할수 없는 것으로 이제 가끔씩 이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가등기 할수 없는 거는 여러분 소유권 보전의 가등기라는 건 없다. 소유권 보전의 가등기, 제일 처음에 하는 거를 소유권 보전이라 하자고는, 그지? 소유권 보전의 가등기라는 건 없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라는 건 없다. 물권적 청구권의 가등기라는 건 없다. 근데 이런 물권적 청구, 소유권 보존과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못한다,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그죠? 요거는 그대로 안 나온다. 요 소유, 물권적 청구권의 가등기는 그대로 안 나오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주로 뭐냐면은 말소 등기. 말소 등기의 가등기라는 건 없다. 그럼 말소 등기가 나오면은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의 가등기. 진정 명의 회복의 가등기라는 건 없다 하는 거, 요거 잘 출제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 그 총칙에서는 여러분 시기부 권리와 정지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시정. 그러면 거꾸로 종기부 권리와 해제 조건부 권리는 가등기할 수 없다 하는 것,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 또 여기에 가등기의 가등기 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가등기의 가등기 할 수 있고, 가등기 이전 할 수 있고, 가등기의 이전 등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의 이전 할 수 있다는 말은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등기의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하는 것만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엔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요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가등기 효력에서 본등기 전에는 어떤 효력도 없다. 법률적으로 본등기 전에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 어떻게? 어떠한 효력도 없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무효인 등기나 그 다음에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가 새로 생겨나도 가등기권자는 자기가 가등기를 가지고 말소 청구한다든가 권리를 행사한다든가 개입한다든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 본등기가 돼야 된다. 그런 거 이제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또 한번 연습할 거고, 그럼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했을 때 요거 가지고, 요거는 두부류. 자, 여러분 시험은 항상 민법에서 시험은 항상 몇 부류를 가지고 출제한다? 두부류, 그지? 자, 근데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했을 때,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했을 때 몇 부류? 두부류 하는 거. 자, 순위는 가등기 시 순위. 가등기 시로 소급 또는 가등기 시 순위 하는 거.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때 하는 거. 요거 두 개 꼭 기억합니다. 물권 변동, 요거 다른 말로 실체법상의 효력.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시기, 뭐 이렇게 세 개 같은 말입니다. 소유권 취득 시기, 요 세 개는 무슨 등기한테? 본등기한테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했을 때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그 1번의 가등기의 대상, 그죠? 가등기의 대상에서는 그 방가로 이번 본등기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시기부와 정지조건부, 그거 꼭 기억합니다. 시정. 무슨 정? 시정 하는 거. 시정 가등기 할 수 있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보존과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말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 말소 등기와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가등기 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그죠? 그 가등기 뭐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쭉 해보시고, 여러분이 이거는 뭐 등기법에서 나오는 주로 내용이다 하는 거 그죠? 막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다. 맨 밑에 방가로 6번.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된 청구권을 가등기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등기 이전할 수 있는데 가등기 이전 등기는 할 수 있고 가등기 부기등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할 수 있고 그래서 가등기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 그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7번 가등기에서 보존된 권리를 처분 제한하는 등기도 부기등기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근데 본등기 8번 짱 중요합니다. 본등기 못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됐습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처분이라는 건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했을 때 이름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고, 근데 가등기에서 보존된 권리 처분 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만, 그런 게 조금 어렵죠 그죠? 어렵게 나오면 나오고 안 그러면 7번 8번 이런 거는 어렵게 나오면 나오고 안 그러면 안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그 가등기 효력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때 끊죠. 가등기계 본등기 한때 물권 변동, 본등기 한때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합니다. 됐습니까? 자, 물권 변동 효력은 아까 본등기 한때 물권 변동의 효력 자리에 실체법상의 효력은 본등기 한때 소유권 취득 시기도 본등기 한때, 그죠? 근데 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등기청구권 가는데 여러분 등기청구권은 크게 두 개로 나눈다.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눈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죠? 등기청구권은 요 채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나누는데 채권적 청구권은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시 뭐 지상권, 지역권, 지상, 지역 뭐 저당권 설정 시 등기 청구권은 무슨적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죠? 그다음 요즘 잘 나오는 게 임차인의 등기 청구권, 임차권에 기한 등기 청구권, 임차권에 기한 등기 청구권, 환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 판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청구권 이런 거 전부 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은 말소, 말소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진정명의 회복, 회복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이런 물권적 청구권이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등기청구권에서는 그 가로 3번 등기청구권의 성질인데 그래서 반가로 1번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거 하면은 그 물권적 말소 진정명의 회복 하면 물권적 취득시효 하면 이 채권적 그런 거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변제하고 자, 그 3번은 여러분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은 물권적이고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은 무슨적 채권적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뀐 경우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자 1. 저당권 설정 2. 소유자가 바뀌었다 3. 변제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항상 여러분 헷갈릴 때는 순서 잘라라. 만약에 문제를 푸다가 막 헷갈린다 그죠? 인터넷 보면은 막 가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절대로 논쟁하면 안 됩니다. 논쟁하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논쟁 선생님이 볼 때는 논쟁하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쓸데없는 거다. 쓸데없는 거 괜히 거기에 주점하고 자 뭐 이상하다 그럼 넘어가라 이게 왜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내가 법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계속 내가 팔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그 괜히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만 흔들린단 말이죠. 자 그럴 때는 만약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럼 순서 1. 저당권 설정 2. 소유자가 바뀌었다 3. 변제했다 했을 때
그러면 자 말소청구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자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청구하면은 채권적, 현재 소유자가 말소청구하면은 무슨적? 물권적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거.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 물권적, 전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 채권적이다. 그러나 저당 그럼 자, 그 반가로 3번에서는 변제 동그라미 변제했을 때는 소유자가 바뀐 상태, 저당권 설정 후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변제했을 때는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다 됩니다. 꼭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후 이전된 상태에서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됐습니까? 저당권이 뭐? 위에는, 자, 지금 두 부류죠, 항상. 항상 시험은 몇 부류가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습니까? 두 부류. 자, 무효인, 변제한 경우는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다 되지만, 무효인 경우는 오직 현재 소유자만 물권적 청권으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 청권이랑선 손잡고 함께 가자 하는 거, 공동신청일 때만 발생하고, 5번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청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뭐 등기에 대한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절차에 대한 내용이고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 올라가서 7번 등기청구를 양도 넣으면은 중간 생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등기청구를 양도 이런 말 넣으면은 자 등기청구를 양도할 때 동그라미 하고 그거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슨 생략 등기다? 중간 생략 등기다 하는 거. 막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8번 합의 해제 해제. 자, 합의 해제 해제 취소 후 말소 등기 하는 거는 전부 다 무슨적 물권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뭐 등기에 관한 요건인데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285페이지 등계 불일치에서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등계 불일치에서는 그죠? 그, 여러분, 그, 우리 등기법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중보존 등기, 이중보존 등기 했을 때는 먼저 된 게, 됐습니까? 이중보존 등기는 두 가지 동일 명인으로 똑같은 게 동일 명인으로 똑같은 사람 이름으로 두 개 동일 명으로 이중보존 등기는 먼저 된 게 유효 먼저 유효 나중 무효 그 다음에 다른 명인으로 이중보존 등기 됐을 때는 먼저 된 것이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먼저 된 게 유효 나중에 된 건 무효 자 그러면 좋다 요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중 보존 등기 나오면은 막 동일 명인이든 다른 명인이든 원인 무효 이런 말 없으면 요 내자 무슨 무효? 원인 무효 무슨 무효? 원인 무효 이런 말은 없으면은 무조건 먼저 유효 나중 무효 요렇게 문제 풀어나가도 좋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먼저 된 게 원인 무효가 아니라 먼저 유효 나중에 된 무효인 등기는 이건 취득시효도 할 수 없고 어떤 효력도 추정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하고 요 이중 보존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의 대기본 원칙은 과거는 묻지 마세요.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 말은 현 시점에서 실체관계 부합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예를 들면 서류 위조했다 등기 근데 실체관계 부합한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이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하고 구분돼야 될 게 또 자
갑의 토지인데 여기하고 위에 거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서류를 위조했는데 그 등기가 일단은 일치한다. 그대로 위요. 근데 요 갑의 토지인데 됐습니까? 을이 서류 위조했습니다. 위에 거하고 다릅니다. 됐습니까? 갑의 토지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 갖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이건 뭐다? 무효. 됐습니까? 자, 근데 을이 나중에 사후에 대금 지급, 이걸 사후에 물건 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후에 대금 지급 하면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 갑의 토지를 을에게 매매하고, 을이 미등긴 채로 병에게 매매하고 했을 때 갑에서 막바로 병명이 중간 생략 등기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그대로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 이걸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데, 중간 생략 등기는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했다 하더라도 효력은 그대로 마다 유효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온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그 285페이지에 맨 밑에 가로 3번 맨 밑에 가로 3번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 신청이 계약 등기가 격려됐다 하더라도, 자, 위조한 서류에서 됐다 하더라도 실체 관계가 부합한 이상 그대로 뭐 효력 인정한다 하는 말은 그대로 마다 유효하다는 거, 그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위에, 반가로 3번, 가로 2번에 반가로 3번, 무효인 이중보존등기, 무효인 이중보존등기는 추정력 없고, 그에 기하여 등기부취득쇼도 할 수 없다 하는 거고, 하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눈에 그 두 개만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있는 반가로 3번 무효인 이중보존등기는 추정력도 없고 그에 대해서 등기부취득시 할 수 없다 하는 거 하고, 쭉 내려와서 가로 3번 위조 문서에 한 등기신청에서 등기가 격려됐다 하더라도 실체관계 부합하면 효력 인정한다 하는 말은 그대로 마다 유효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등기의 실질적 유효권인데 내용적 불합치, 질적 불합치는 무효인데 양적 불합치, 여러분 그러면 만약 양적 불합치인데 양적 등기와 물권행위인데 여러분 등기는 예를 들면 40평, 물권행위 진짜는 30평, 다시 진짜는 몇 평? 30평, 등기는 40평. 그럼 등기가 훨씬 크게 됐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실제가 등기부라는 상자에 들어가야, 실제가 등기부라는 상자에 들어가야. 자, 그럼 거기에 등기는 40평, 물권행위는 30평, 진짜는 30평일 때 그럼 등기가 훨씬 크다. 그럼 진짜가 등기부 안에 다 들어갔다. 실체 물권행위 범위 내에서 그대로 유효. 근데 등기는 40평, 물권행위는 50평. 밑에 등기는 40평, 물권행위는 50평. 그러면 실제는 50평인데 등기가 40평밖에 안 됐다. 그러면 아까 등기부라는 상자에 다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지? 다시 맨 밑에고 등기는 요건 30평, 등기 40평, 실제 30평, 요거는 뭐 30 범위 내에서 유효, 등기 실체 때 등기 40, 실제 50인데 그럼 요 등기부 상자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래서 요거는 일부 무효 범위. 40평은 들어가고 10평 못 들어갔잖아요. 그지?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 뭐 전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40평 조금 적은 경우에는 그대로 뭐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40평은 들어가지만 10평 못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적은 거는 관계없지만 좀 한 차이가 있으면 일부 무효의 법리를 가지고 전부 무효로 만드는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그죠? 뭐 중간 생략 등기, 그죠? 뭐 중간 생략 등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내용이다 하는 거, 그죠? 뭐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그 중간 생략 등기는 만약에 그 하려면 3자 합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 없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 그대로 마다 유효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중간에 그 중간 생략 실행했을 때 3자 합의가 있건 합의 없이 이루어졌건 이루어져가지고 실체관계 부합하면 무조건 유효한데, 근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늑자 등기 원인 동그라미, 등기 원인이 불일치해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하는 거. 그 다음 무효 등기의 유용, 뭐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등기의 추정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